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넵티노믹스, 아시아나항공, 두산인프라코, 쌍방울, T&R 바이오펩, 휴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입니다. 텔코나르프제약, 그리고 삼성중공업, 카카오게임즈, 휴젤, YG 엔터테인먼트, 두산인프라코, 두산퓨얼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카카오, 레이, 신성통상, 덱스터,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들어있고요. 휴젤, 나노 EM탭까지 선정을 했네요. MTN입니다. 역시나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CS 윈드, 두산중공업, 휴젤, 기아, 덱스터, 일진전기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좀 겹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각 경제 채널에 모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어떤 종목을 볼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골랐습니다. 예. 네, YG 엔터 네, 좀 꼽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유망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업종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백신 접종이 점점 더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고 변이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4분기에 바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미지수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백신에 대한 접종률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엔터섹터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들의 좀 견조한 팬덤들이 있다 보니까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오프라인 콘서트가 빠진 그런 매출 부분들을 잘 메워주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뭐 온라인 사인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가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좀 수익성을 좀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만약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오프라인 콘서트가 다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기대감들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YG 엔터 같은 경우 음반 판매량도 사실은 4사 중에서는 좀 가장 적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3분기에 이제 블랙핑크 완전체의 또 컴백과 또 이제 솔로 또 출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아티스트들이 하반기에 또 라인업들이 좀 추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력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부가적인 IP들에 대한 수요도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 충분히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엔터사들 뭐 예를 들면 SM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이제 YG라든지 JYP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키 맞추기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에 또 신인 여성 걸그룹들이 또 데뷔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또 흥행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 기대감들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실적 전망에 후실적 전망에 각 경제 채널에서 YG 엔터테인먼트를 꼽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엔터주들을 볼 때 그동안 뭐 SM이나 하이브 쪽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이제 후발로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YG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SM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예. 사실 현재 가격대에서 좀 쫓아가기에는 부담스러우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도 단기적으로 좀 주가의 급등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실 덜 올라간 엔터사들 중에서 좀 덜 올라간 그런 부분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라면은 좀 소외가 됐었던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던 뭐 YG 엔터 쪽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원래는 이제 SM이 제일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JYP, 예. 하이브, YG 엔터 이 순으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소외도 정도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YG 쪽으로 일단은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후발로 이제 분명 키 맞추기가 나타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주가의 키높이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는 전고점인 6만 500원 라인을 뚫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꾸역꾸역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좀 돌파를 해주게 됐을 때는 상당히 상방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괜찮은 상황이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하이브가 생각보다 좋은
뭐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네. 주가가 잘 못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28만 원 라인대를 뚫어주면서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 그리고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 바로 안 움직이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로 좀 수급이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약간의 뭐 실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 나와서 뭐 조정이 나오나 보다 이런 기간 조정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디게 움직일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장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이제 상승하고 30만 원 라인대를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 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이제 다시 견조하게 유지만 된다라면은 물량 모아 가셔가지고 그 이후에 또 상승 파동 한번 노려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의 전반적인 흐름들 좀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CS윈드입니다. 오랜만에 또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예. 이제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것 같긴 한데 친환경 쪽이 지금 한동안 굉장히 오래 쉬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2차 전지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이벤트들도 좀 있었고요. 결국엔 친환경적인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될 텐데 해상풍력 쪽에서는 이제 CS윈드가 해상 타워 쪽에서는 또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 내에서 지난번에 이제 대세적인 시세가 나올 때도 대장 역할을 했었고요. 일단 풍력 타워가 1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주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 시스템에서 이 종목 쳐보시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 종목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견조하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동부에 또 투자를 하는 것들 또 유럽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시너지가 나타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하부 구조물까지 이제 이런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 계열화 부분들과 또 이제 이런 사업 영역들이 좀 넓어진다라고 했을 때 워낙 이제 풍력 타워 자체가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점유율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기대감들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내에도 이제 해상풍력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또 국내에도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들이 다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CS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지금 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약간 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었습니다만 다시금 좀 상승 탄력 유지되고 있습니다. 2.42% 강세 흐름이네요. 8만 9천 원대. 다시금 좀 신재생 에너지 이쪽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좀 긍정적인 의견이신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상풍력에서 하나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 하나 정도는 포트에 좀 넣어놓으시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어차피 태양광, 이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라면은 태양광과 풍력 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 뭐 이제 태양광 쪽은 거의 좀 약간 답정너 종목이죠. 예. 그래서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풍력 쪽에서는 일단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CS윈드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윈드 얘기 나눠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네요. 각 경제 채널에서 다 올라온 종목이죠, 이 종목도. 네, 맞습니다. 휴젤입니다. 사실 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 한번 됐다가 예. 이제 상이 풀리면서 좀 마감이 됐었고요. 이게 이제 삼성물산 쪽에서 인수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있어서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또 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인수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이벤트들에 따라서 당연히 좀 주가에 좀 탄력성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분명 인수가 이제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면은 주가는 이제 급등이 나올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대우건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인수전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주가의 탄력성은 강해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톡스, 보툴룸 및 톡신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용 시장에서 굉장히 견조하게 이제 실적이 나오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하게 됐는데 중국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블랙마켓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휴젤이 접근이 되면서 이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시장으로 좀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중국 시장에서 이런 피부 미용을 하고 있는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과 유럽 관련된 그런 이제 이벤트들도 있고 또 이제 필러 관련된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섹터 자체도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피부 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업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높게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증권사들에서도. 그래서 이런 본업만 보더라도 충분히 성장 가능하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또 특히 수주 같은 부분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런 좀 급락이 나왔을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22만 5천 원 라인 지지가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 1차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이 깨지게 됐을 때는 20만 원대 초반부터 다시 한번 2차적으로 매집을 해보시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휴젤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신세계와의 또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지분 인수 논의하지 않겠다. 여기에 오늘장 이제 삼성물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어쨌든 오늘 거의 뭐 7%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만 8,700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볼만한 종목이다 이런 의견을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휴젤 이런 내용까지도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